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앞두고 사실 우리 또 지원자분들이 직접 자기 PR을 할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판넬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나수리는 아쉽지만 보내시고요. 각자가 또 이제 PR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 직접 구매 판넬을 들고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또 꾸민 혹시 세비 씨게 아니에요? 네. 정은 씨 거랑 잠깐 스위치가 된다 봅니다. 네, 우리 세비 씨도 판넬을 기자님께 보여주시면서 한번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았을 때는 판넬을 잠깐만 이렇게 숙여. 네네네. 네, 맞아요. 각자 또 아이디어 통통 튀는 메시지들을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고 깜짝 놀랄지도가 우리 정은 씨고요. 그리고 올라온다 사랑 망관부가 사랑 씨인 걸로 알고 있고, 말랑토끼 후쿠사마도 있고요. 1, 2, 3초 안에서 렛지, 아이마이미마이, 악마의 마력 민지혜 씨까지 이렇게 또 우리 판넬을 들고 한번 사진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 최종 6위는 포토타임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1차 세이브 투표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파트 2 진출 후보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6위는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리틀 아이유로 주목받았던 김규리 지원자입니다. 매 라운드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포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부터 해서 왼쪽, 오른쪽 고루고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메이트의 소중한 한 표를 부르는 특별한 피켓과 함께 포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한 표를 부탁하는 포즈였고요. 그리고, 네, 왼쪽 봐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른쪽도 1표가 나오게. 네. 네. 얼굴이 안 보이네. 네.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서 한번 넣었다 찍고 네. 내리막길로 살짝 내리막길 찍을 내릴까요? 거예요. 네. 네. 빼고도 다음에 갈게요. 네. 그리고 한번 내리고 찍어볼까요? 네. 엔딩 포즈로 갈게요. 다. 아, 엔딩 포즈로 가볼까요? 자, 우리 김규리 지원자님 엔딩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매력이 담긴 엔딩 포즈. 아, 약간 네, 얼굴 좀안 보여서 네. 귀여운 하트로 엔딩 포즈를 취해주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김규리 지원자님의 또 포토타임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수 지원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네. 귀여운 영어와 똑부러진 성격으로 아이메이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지원자입니다. 거꾸로 들었어요. 네. 이게 또 귀여운 매력을 또 뽐내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죠. 자, 우리 가운데부터 봐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보라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도 필요하실까요? 왼쪽도 함께 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판넬 내리. 저희 이번에도 역시나 엔딩 포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엔딩. 오. 귀여운 모션과 함께 보라트로 엔딩 포즈 보여주셨습니다. 해피 요정다운 엔딩 포즈 보여주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김민소 지원자도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우파 출신 댄스 다크호스였죠. 우리 김수정 지원자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은 열정결이라고 또 표현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자, 역시나 같이 판넬을 들고 우리 사진 기자님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오른쪽 기자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정 전장님도 엔딩 포즈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약간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또 포즈로 엔딩 포즈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김채원 지원자님 바로 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전공자에서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함께 카메라를 들고 귀여운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라트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긍정 요정 다운 그런 포즈 또 지금 많이 취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사진 촬영 하시니까 엔딩 요정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발레 포즈로 자신을 또 보여주는 자신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레 포즈에 이어서 보라트까지 해서 아주 인간 비타민 다운 엔딩 포즈 또 취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남유주 지원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데뷔 진심이라는 야망을 드러낸 바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아이메이트들을 사로잡는 그런 표정으로 한번 포즈 취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고루고루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엔딩 포즈를 좀 해볼 텐데요. 남유주 지원자는 어떤 또 엔딩 포즈를 준비했을까요? 정말 마치 음방에서 바로 지금 엔딩을 한 듯한 느낌으로 포즈를 또 취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유주 지원자님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닝닝 지원자님 또 무대 위로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K-POP 노래를 자주 들으면서 아이돌이 되는 꿈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포즈도 표정 요정 다음 면모가 돋보이는 다양한 표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링링 지원자도 엔딩 포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엔딩 포즈 준비했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뒤돌아서 무대 위에서 엔딩을 취하는 모습으로 링링 지원자님께서 또 포즈를 또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대쪽도. 아, 반대쪽도. 반대쪽으로 한번 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운 보라타 했는데 다 잘 보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링링 지원자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박예은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죠. 입시 여신으로 SNS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이번에 얼굴 천재 아우라를 한번 뿜뿜 내면서 우리 한번 포즈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라트도 취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선은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볼콕하는 포즈 취해주셨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왼쪽도 한번 볼콕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엔딩 포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또 포즈로 엔딩 포즈를 한번 지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예은 지원자님도 다음 무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방지민 지원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지민 지원자는 파트 2 진출을 향한 간절한 진심을 늘 항상 해주고 계셨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귀엽고 또 쉬지 않고 포즈를 또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포즈 취해주셨고 저희
빠르게 한번 엔딩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포즈 어떤 포즈 준비하셨을까요? 맞아요. 우리 또 방지민 지원자의 매력이 또 한껏 보이는 그런 또 엔딩 포즈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네, 방지민 지원자님. 네, 명찰이 좀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방지민 지원자 엔딩 포즈 다시 한번 촬영 진행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어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우리 손주현 지원자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트 무대를 꿈꾼 손주현 지원자만의 긍정 에너지 느껴지도록 우리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선 다양하게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또 엔딩 요정 포즈 한번 엔딩 포즈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좀 강렬한 느낌의 엔딩 포즈도 취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또 귀여운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또 반전 매력을 또 뿜뿜 뽐내고 계시네요. 다양한 또 엔딩 포즈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막내 엄지원 지원자 차례입니다. 네. 당당한 매력이 보이는 우리 황금만의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공주 엄지원만의 그런 다양한 포즈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 시선은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엔딩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네. 엔딩 포즈는 귀여운 보라트로 한번 보라트랑 네. 네. 양쪽으로 보라트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엉뚱 바늘이라고 본인을 표현한 오윤아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벳 여우 닮은 눈이 매력 포인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귀여운 포즈로 지금 포즈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딩 포즈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엔딩 포즈는 귀여운 고양이! 고양이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고양이 포즈를 한번 취해보셨습니다. 네, 귀여운 부위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네, 그러면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카멜레온 걸다운 활약을 보여준 유이 지원자입니다. 유이 지원자도 우리 피켓과 함께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또 표정이 있는 지원자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엔딩 포즈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엔딩 포즈는 또 방금 전에 귀여운 모습과는 또 상반된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바로 다음 지원자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최소울 지원자 무대 위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리액션 부자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또 포즈를 취해주실지 네, 귀여운 또 포즈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림자면서 한내를 좀 가까이, 네. 얼굴에 가까이, 네. 얼굴에 조금 가까이, 예, 맞아요. 네, 귀여운 포즈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는 엔딩 포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엔딩 포즈는 소울씨를 닮은 토끼 포즈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투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코코 지원자를 무대 위로 모셔봤습니다.
우리 메인 댄서로서 굉장한 실력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세이브 투표를 향한 포즈까지도 완벽하게 취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코코 지원자님의 엔딩 포즈 보면서 우리 진출 후보자 개별 포토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귀 포즈로 엔딩 포즈, 고양이인가요? 아니면 강아지인가요? 아, 고양이 귀군요. 고양이 귀 포즈로 엔딩 포즈 해주셨고요. 하트로 또 마무리로 또 지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14인의 또 엔딩 포즈와 다양한 또 다양한 포즈까지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해 봤습니다.